안녕하세요, 차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육개장과 칼국수의 케미로 입소문난 문배동 육칼인데요. 용산 삼각지에 본점이 있는데 이곳은 웨이팅이 좀 있는지라 이날은 강남 상상정을 방문했습니다. 평일 점심쯤인데 그렇게 북적이진 않았고요. 이곳 시그니처 메뉴인 육칼을 시켰습니다. 육개장, 칼국수, 공깃밥 이렇게 세트인데 가격은 9,000원이에요. 밑반찬은 김치와 깍두기, 미역 줄기, 애호박, 콩나물 무침 이렇게 다섯 가지로 셀프바를 이용하면 되고요. 주문하면 5분도 안 돼서 바로 음식들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육개장 칼국수라 그래서 육개장 안에 칼국수가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로 면사리가 제공되고 개인별로도 따로 나와서 이런 부분은 너무 좋았고 칼국수 양도 적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골육수에 삶은 거라 윤기가 잘 흐르나면서 면 자체에 소금간이 돼 있어 면만 먹어도 탱탱 쫄깃하니 맛있더라고요. 육개장 국물의 맛은 매우 칼칼한 편인데 얼큰하면서 기름진 맛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고추장이 아닌 고춧가루 베이스라 탁한 색감이 눈에 먼저 확 띄더라고요. 신라면 정도의 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짭짤하면서 감칠맛이 되게 좋은 게 상당히 자극적인 맛이 납니다. 육칼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따로 나온 칼국수를 조금씩 덜어 육개장에 샤브샤브처럼 담가 먹는 건데요. 면이 국물과 따로 놀면 어쩌나 조금 걱정이 됐는데 적당히 전분기도 있어서 금세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육개장의 건더기가 상당히 푸짐한데 무엇보다 양지 고기살도 낭낭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 고기 씹는 즐거움도 있고요. 이게 화면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대접이 꽤나 큰 편이라 양적인 부분에서도 크게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이게 좀 먹다 보니 간이 좀 센 편이라 김치보다는 나물무침이 슴슴하니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매운맛과 짭조름한 맛을 중화시켜준다고 해야 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미역줄기 무침을 좋아해서 3번이나 리필했고 깍두기도 좀 달달한 편이라 잘 어울리더라고요. 먹는 동안에 면이 불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빨리 먹긴 했는데요. 그렇게 불진 않고 이렇게 먹을수록 계속 호로록 들어가는 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뭐 귀찮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때려받고 드셔도 괜찮은데 그러면 전분기로 인해 전체적으로 걸쭉한 죽느낌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육개장 국물에 조금씩 찍어 먹는 이유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 사람은 무조건 밥심이죠. 칼국수도 좋지만 이렇게 밥이 들어가야 비로소 배가 찬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극적인 국물과 쌀버버 케미가 제법 괜찮았습니다. 결과 보고 하겠습니다. 육개장과 칼국수가 따로 나오는 비주얼이 색달랐고요. 육개장 맛이 상당히 깊고 진한 자극적인 맛인데 보통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육개장들 보면 약한 불에 계속 끓여놓잖아요. 딱 그런 맛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칼국수와 밥까지 든든하니 가격 대비 괜찮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점이 있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배송 서비스도 있으니 편하게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남녀 때 뵙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